오늘 회동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, 저희가 단독 취재했는데요. 바로 김부겸 국무총리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저녁 윤석열 당선인을 비공개로 만난 김 총리. 자,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. 홍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만난 건 지난 25일 밤입니다.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두고 그동안 끊겼던 양측 간 실무협의 채널이 재가동된 날이기도 합니다. 금요일 오후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 연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두 분이 장소와 일정을 조율해서 서울 모처에서 이뤄진 두 사람의 만남에는 두 사람 모두와 가까운 지인들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윤 당선인에게 문 대통령과의 회동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회동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에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양측 모두 국민에게 할 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득한 겁니다. 윤 당선인과 김 총리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윤 당선인이 사석에서 김 총리를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김 총리의 총리 유임설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친분 때문에 나온 얘기 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.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저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. 회동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평소 신뢰가 두터운 김 총리까지 만남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재에 나서 회동이 급물살에 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